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. 경남 합천지역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. 어제 오후 산불이 발생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하셨습니다. 지난 밤사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서 화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불 특수 진화대를 비롯해서 1830명의 진화 인력을 총 동원하였습니다. 오늘 오전 8시 현재 진화율은 95%입니다. 현재 불길이 남아있는 지역은 급경사 등으로 진화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일부 지역입니다.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약 163헥타로 추정됩니다.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. 주민 214명은 마을 회관에서 대피 중에 있습니다. 날이 밝은 후 6시 35분부터 33대의 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. 산불 현장에 구름이 껴서 여러 대의 헬기가 동시에 진화 작업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오전 중에는 진화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